그때는 배워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미숙한 점도 많았고,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제가 할수 있는 것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대 때할수 있었던 모든 것을 보여드렸던 무대라면, 지금은 좀더 음악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나 많이 성숙한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어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정말 한국 팬분들의 호응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. 첫 무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 큰 힘을 얻어서 정말 저도 초능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, 어제는. 네. 2회로 끝나기엔 너무 아쉬운 공연이다라는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전국 투어나 뭐 아시아 투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가수 외로는 지금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올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2013년에도 계속 도전하는 보아가 될것 같습니다.